친구는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가 정말 노래는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피아노가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. 띵! 이러면 정말 행님만 하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런 근육을, 균형을. 뭐라고요?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?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저희 빨리 방종을 해야 되나요? 제가 이 버블톡 라이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국에서 정말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. 가수분들은 물론이고. 근데 이제 노래하고픈 그 단 한 가지 열정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시고 힘들게 달려오셨는데 그분들의 이게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삶을 듣고 자리를 마련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벌써 지금 열 번째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 손님은 와 노래 진짜 짱! 구르고 진짜 짱! 아 소울 진짜 짱! 선준혁 씨를 모실게요! 지혜 입은 맞추고 수줍게 고백하던 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지금 CD 드신 줄 알았어요. 아, 한번 네.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버블톡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. 저는 넘는 밤이라는 곡으로 활동 중이고 한 시간 뒤죠? 네. 6시에 새로운 곡인 너와 헤어지던 날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가수 선준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네. 부산 분이시라고 들었어요. 아, 맞다. 내가 사투리했으면 너 살아있지. 지금 되게 아, 어색한 거 알죠? 아, 진짜? 지금 되게 너무 짰다. 우리 너무 짰어. 오빠야, 나 오빠 때문에 얼굴 좀 신경 쓰고 하는데 어떠노? 얼굴이 막 살아있네. 막. 괜찮네. 서울 말을 잘하셔가지고 그냥 부산 사투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? 처음 올라가지고. 네. 네, 왜요?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. 편의점 가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네네.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대파 주시겠어요? 대파는 저기 있는데요. 저희가 솔직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5시 54분인데요 5분 뒤에 앨범이 나오세요. 타이틀이 어떻게 되죠? 제목이 어떻게 되죠? 정확하게 너와 헤어지던 날. 너와 헤어지던 날 자기 이야기인가요? 박국과 형의 얘기. 자 그러면은 너와 헤어지던 날 말하지 그랬어 그럴 리 없다고 애써 웃는 내가 또 말 못하는 네가 왜 이리 안쓰러운지 생각도 못했어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참아왔던 네가 오히려 나는 고마울 뿐이야 너와 헤어지던 아프겠던 우리의 그날 밤 뒤에서 안으면 들려오던 너의 짧은 한숨이 나의 귓가에 남아 있어 아직은 견딜만 한데 난 정말 몰랐어 네 맘도 그런지 낮은 목소리를 흘려듣던 그날이 너무 아쉬울 뿐이야 너와 헤어지던 날 많이 울기만 했던 내 모습이 지워지지 않던 우리 추억이 많이 아프게 했던 우리의 그날 밤 뒤에서 아는
없어질 것 같던 내가 너밖에 없던 내가 이렇게 돼버릴지 빨리 식어버릴지 그래 잘한 거야 나를 떠나가는 건 너를 위한 거야 너와 헤어지던 나 말이 울기만 했던 내 모습이 지워지지 않던 우리 추억이 많이 아프게 했던 우리의 그날 밤 뒤에서 안으면 들려오던 너의 짧은 한숨이 노래를 듣다 보면 약간 보석 찾듯이 와 이런 가수도 있었어? 근데 약간 오늘 그런 느낌이에요. 감사합니다. 이번 곡은 뭔가요? 좀 마무리는 잔잔하게 포지션 I love you. 오! 포지션 I love you. 이번 이 노래 좋죠. 이 노래 남자분들의 워너비 아닙니까? 이 노래? 띵곡이죠, 띵곡. 그죠, 띵곡이에요.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 두고 싶은 걸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있게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약속 하나만 해요 이렇게 아프게 너무 쉽게 헤어진 사랑하지 마요 이상 저희는 버블디아와 손준혁